안녕하십니까. 통박사 조병호입니다. 제4당 나라와 제국을 통으로 성경 역사와 세계 역사를 통으로 보며 결국 제국들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를 도구로 사용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 경영을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경과 5대 제국, 아수르 제국과 성경, 북이스라엘과 아수르 이야기입니다. 성경과 5대 제국 책 79쪽에서 85쪽의 내용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40년간의 광야 생활과 5년간의 정복 전쟁을 거쳐 가나안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사사시대라고 일컫는 사사들이 치리하는 시기를 약 300년가량 보내게 되지요. 사사시대는 사무엘을 통해 마감하고 드디어 이스라엘 왕정 500년이 시작됩니다. 우리나라 조선왕조 500년을 기억하면 쉽겠지요. 이스라엘은 500년의 왕정 중 처음 120년은 통일된 한 나라로 40년간의 사울시대, 40년간의 다윗시대, 40년간의 솔로몬시대를 보냅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 약 200여 년을 한민족 두 국가로 보내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200년 만에 결국 아수르에 의해 문을 닫고 이후 남유다는 150년을 더 지내게 되지요. 그리고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 나라의 문을 잠시 닫고 70년간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200여 년간의 이 시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뉜 시기를 성경은 열왕기상과 열왕기하 두 권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두 권의 책은 북이스라엘의 역사와 남유다의 역사를 왔다 갔다 하며 한꺼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조금만 신경을 쓰면 공부하기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 민족은 제국을 이해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한민족 두 국가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분단 국가를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지구상의 민족일 수도 있습니다. 즉 열왕기 상하서를 가장 잘 이해하는 민족일 것입니다. 그리고 역대기 상과 역대기 하 두 권의 역사책은 다윗으로부터 시작해서 남유다의 역사만을 정리한 것입니다. 이제 북이스라엘과 아수르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역대기의 역사책은 잠시 뒤로 미루고 열왕기상과 열왕기하 두 권의 책 중에서 북이스라엘과 아수르에 관련된 부분을 집중적으로 살필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200년간 나라를 유지하면서 7번의 쿠데타를 통해 19명의 왕이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7번의 쿠데타. 이는 얼마나 피비린내 나는 역사였는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19명의 왕의 이름은 여로보암 1세, 나답, 바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 아합, 아하시야, 여호람, 예후, 여호아하스, 요아스, 여로보암 2세, 스가랴, 살룸, 므나헴, 부가히야, 베가, 호세아입니다. 남유다는 350년간 다윗의 혈통으로 20명의 왕들이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들도 대부분 악한 왕들이었으나 가끔씩 다윗의 길로 간 왕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200년간 북이스라엘의 왕들 19명은 하나같이 여로보암의 길로 달려간 안타까운 왕들의 연속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11번째 왕 여호아하스, 12번째 왕 요아스, 13번째 왕 여로보암 2세의 기록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열왕기하 13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야의 아들 요아스의 제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열왕기하 13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유다의 왕 요아스의 제37년에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6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열왕기하 14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몇 명의 예만 살펴보았는데도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하나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왕들의 통치와 반복되는 쿠데타로 나라가 정신이 하나도 없을 때 제국주의로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한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의 16번째 왕인 므나헴이 왕위에 오르자 드디어 북이스라엘을 침략해 옵니다. 북이스라엘의 15번째 왕인 살룸을 죽이고 쿠데타로 16번째 왕이 된 므나헴은 아수르가 쳐들어오자 국내의 혼란을 오히려 아수르 왕에게 은 1000달란트를 조공으로 바침으로 자신의 왕위를 튼튼하게 하는 데 이용합니다. 므나헴은 아수르 왕에게 바치기 위한 은 1000달란트를 만들기 위해 백성 중 큰 부자들에게 각각 은 50세겔씩 강제로 빼앗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5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아수르 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려하매 므나헴이 은 1000달란트를 불에게 주어서 그로 자기를 도와주게 하므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하여 그 은을 이스라엘 모든 큰 부자에게서 강탈하여 각 사람에게 은 50세겔씩 내게 하여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니 이에 아수르 왕이 되돌아가 그 땅에 머물지 아니하였더라. 성경에 기록된 아수르 왕 불은 폴 존슨이 520년간 상아시아의 주인 아수르 편에 언급한 아수르 제국 초반 BC 745년에 잔혹한 티글랏 빌레세 3세를 말합니다. 대형 박물관에 가보면 티글랏 빌레세 3세에 관한 유적들이 전시되어 있는데 그가 바로 불왕입니다. 이어 므나헴의 아들이었던 북이스라엘의 17번째 왕인 부가히아를 죽이고 쿠데타로 18번째 왕이 된 베가 때에 아수르는 더욱 노골적으로 제국주의를 드러내고 북이스라엘을 점령해가며 백성을 아수르로 잡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열왕기하 15장 29절입니다.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와서 이온과 아벨벳 마아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베가 왕은 그의 외계 노선으로 발빠르게 아람과 동맹을 먼저 맺습니다. 그리고 남유다에게도 동맹을 맺자고 제안합니다. 그래서 세 나라가 힘을 합해 아수르를 대적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남유다는 이미 힘이 빠질 대로 빠진 북이스라엘과 아람과의 동맹보다는 오히려 친아수르 정책이 국가에 더 유익할 것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베가 왕의 제안을 거부합니다. 그러자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아수르와의 대적에 앞서 오히려 남유다를 먼저 치기로 하고 쳐들어올 태세를 취하지요. 사태가 이렇게 되자 당시 남유다 왕 아하스가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하는 급박한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쿠데타가 일상이 되어버린 나라 북이스라엘은 18번째 왕인 베가가 또다시 쿠데타에 의해 살해되고 호세아가 이스라엘의 19번째 왕이 되는데 그는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됩니다. 남유다의 왕 아하스는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 3세에게 사자를 보내서 말합니다. 열왕기하 16장 7절입니다.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이때 아하스는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냅니다. 그러자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아람의 수도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아람 왕 르시를 죽입니다. 이 일은 아수르에게 너무나도 좋은 전쟁의 빌미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험을 보아도 조선 말에 일본, 청나라, 러시아가 호시탐탐 우리나라를 넘보고 있었을 때 작은 빌미 하나로 역사가 바뀌게 되는 경우를 볼 수 있듯이 말입니다. 남유다의 왕 아하스는 자신이 아수르에게 보낸 이 편지가 이렇게 성경의 기록으로 남게 될 줄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외교 문서에 자신이 남의 나라 왕의 신복이고 아들이라고까지 편지를 써 보내는 아하스 왕의 굴욕 외교가 정말 보기 민망하지요.
세계 역사를 보면 이러한 굴욕적인 자료들이 의외로 잘 보관되고 있습니다. 받아들이는 입장에 있던 나라들은 이런 재미있는 서류들을 잘 보관하는 것이 상례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아수르 제국과 성경, 엘리야, 엘리사, 아모스, 호세아 선지자와 아수르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기대하십시오. 그 다음 용서를 받고 그 다음에 회복이 돼요. 이런 놀라운 제사가 바로 이 속죄제입니다.